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노 기술이 우리 농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신박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네, 한겨레 기사에서 가져왔고요. 여러분 이렇게 황량한 땅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런 땅으로, 그죠? 작물이 자라는 땅으로 이렇게 마법처럼 변신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유엔 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20억 명이 더 늘어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부족 현상, 인구 절벽에 이제 다다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인구가 이제 많이 늘고 있죠. 예, 그래서 2050년까지 이제 20억 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100억 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쵸? 2050년 때는. 그래서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식량 수요는 인구 증가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메소스가 인구론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인구가 증가를 하지만 식량은 적어지니까 경쟁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게다가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토양이 척박하고 식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늘죠.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화, 그다음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 개발로 농경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육종 기술로 인류의 주식 작물인 쌀과 밀 수확량을 크게 늘려준 1960년대 녹색 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농업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척박한 땅에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그죠? 그래서 노르웨이의 한 신생 기업이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만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데저트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이 스타트업은 마르고 황폐화된 한 그러니까 사막화된 땅을 촉촉하고 질 좋은 농경지로 바꿔준다. 도대체 무슨 기술일까요? 신기하다. 노르웨이, 그죠? 이 기술의 핵심은 액상 나노 점토래요. LNC, 리퀴드 나노 클레이. 클레이, 나노 클레이. 액상 점토. 나노 점토. 나노 점토. 1.5 나노미터 크기의 점토 입자와 물을 특수한 방식으로 섞어서 만든 것이다. 오, 신기하다.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나 보죠? 한번 볼까요, 한번? 사막화한 토양은 모래와 같아서 물과 영양분이 흙에 머무지 못하고 그대로 지하수축으로 흘러내려간다. 그렇죠. 그렇죠. 입자가 아무래도 크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물질로, 이 나노클레이로, 그죠? 모래 입자들을 코팅해주면 수분과 영양분이 모래에 달라붙는다. 오, 이야, 대박이다. 일종의 보습 로션 같은 거네, 그죠? 물을 빨아들이는 커다란 스펀지를 땅에 펼쳐놓는 셈이라고나 할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땅, 그 땅으로 만드는 거군요. 코팅을 해줘가지고, 그죠? 스프링클러 같은 기존 관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주도 땅에 뿌려주면 끝이다. 뿌리가 닿는 지점까지 스며들도록 충분히 뿌려주고요. 와, 재밌다. 야, 그래서 깊이 30에서 50cm의 그릇을 만든다고 보면 된다 하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뿌려줄지는 재배할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와, 신기하다. 시험 재배 결과 물이 덜 들고 수확량이 늘어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작물 재배를 위해서 모래에 점토를 섞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오래전부터 경험적으로 써왔던 방식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서는 더 과학적으로, 그죠? 더 잘게, 더 작은 수준에서, 그죠? 이제 그 물을 머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신기하다. 그리고 또 땅에 쉽게 뿌려줄 수 있는 액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호수를 가지고 아까 저처럼 사막 같은 데 뿌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놀랍다. 원래 사막지대의 농업은 일반 토양에서보다 물이 3배 이상 더 필요하다. 그런데 액상 나노 점토를 쓰면 작물에 주는 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물질이 물이 함유된 수십 센티 깊이의 대형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농지 전환을 위해서 드는 점토의 양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쵸? 이 회사 수정으로는 전동 방식보다 점토가 10분의 1밖에 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자체가, 나노 점토 이 자체가, 그쵸? 점토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뿌려두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존에서는 이렇게 점토 같은 거를 밑에 층으로 깔아주고, 그렇죠? 그 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셋째는 수확량이 늘어난다. 나노 점토는 영양분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줘서요. 그래서 수확량이 평균 40% 이상 늘어난다. 혁명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모래땅에서 실험한 결과 대조군보다 두배더큰 당근과 양배추를 수확할 수 있었다. 또 이집트에서는 밀 수확량이 네 배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냐? 이 방식으로 마른 땅을 경작지로 바꾸는데 7시간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깊이까지 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근데 기존 방법을 쓰면, 뭐 예를 들어서 모래땅에다가 점토 같은 거 넣고 막 그러려면 농경지로 바꾸는데 7에서 15년이 걸리는데. 그쵸? 그런데 이거는 한번 뿌려주면 돼. 7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한번 뿌려주면 효과가 5년이나 지속된다고 하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뿌려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자라는 식물은 사막 땅의 온도를 낮춰주고 토양 침식도 막아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작물 또 심어 놓으면은 또 사막에 사막화를 또 방지하는 역할도 할수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신기술인데 그죠? 그런데 걸림돌은 비용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막 땅을 농경지로 바꾸는데 1제곱미터당 2에서 5달러 하면은 한 2천에서 5천원. 그래서 웬만한 규모의 땅을 개조하려면 일단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익성 같은 걸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농부들이 감당하기에 많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방식이 사막을 과연 어떻게 자연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연, 사막도 나름의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을 텐데, 그 사막에 적응해서, 그렇죠? 그러한 생태계를 어떻게든 바꾸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자체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기, 그 어떤 경작, 그거를 통제를 해가지고, 그쵸? 경작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면서 일단 한몇년 동안, 그쵸? 이렇게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용을 낮춰서 상용화하게 되면 혁신적인 기술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